따란데요. 물엿에 참기름, 보기엔 특별할 것 없이 보여도 주인장도 쉬이 따라갈 수 없는 비법 양념이랍니다. 생고기를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절여갖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아, 네,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와요. 고기 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썬 고기를 넘겨받고 나면은 본격적인 아내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고기를 주물럭 주물럭. 그리고 바로 판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가 맛있는 거 양념은 고추장이라든가 또 무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손님이 주문을 하자마자 쏜살같이 주방으로 들어와선 무언가 꺼내들죠. 고기 숙성시켜 난 거예요. 아, 예, 보름간 숙성시켜 난 거예요. 밑가랑 돼지고기 제대로 단장하고 손님상에 내보낼 참입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철칙이 있는데요. 마늘은 숙성시켜 놓으면 안 돼요. 바로 하면 싱싱한 맛이 나지요. 같은 매운맛이라도 마늘과 달리 고추장 양념은 그 색이 녹익은 후에야 돼지고기를 맛잘 수 있다. 고추장도 양념을 다 해갖고 숙성을 시켜야 돼요.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숙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버무려서 숙성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제 맛이 안 나와요. 다 맛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는 법. 주방에서도 불판에서도 예외일이 없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속 인내 시간을 보낸 후 뜨거운 불길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쯤 되면 칭찬도 들을 만하죠. 음은 고소하고 좋네. 고소한 줄 알았는데 고소해요? 고소한데. 입에 딱 맞는 그런 약간의 그 달달함과 매콤함 그런 거? 다른 데는 그 맛이 안 나죠? 고추장 주물러 먹어봐도 아, 인정 정도가 아닌데. 최고. 최고. 새빨간 맛이 인정받고 나니 또 새하얀 맛도 불판 위를 점령했는데요. 또 다양해요 종류가. 순하게 생각만 네. 알았던 요것. 아싸한 매력을 풍기는 마늘 주물럭이랍니다. 그 향에 이끌려 입에 머금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은 과연 일품이라는데요. 마늘하고 올리브가 적절하게 섞여서 양념이 잘 배인 것 같아요. 비린내가 안 나고 달짝지근하다고요. 익으니까 마늘이 안 맵고 고소하고 또 좀 개운한 것 같아요. 새빨갛게 매운 고추장 주물럭도 새하얗게 고소한 마늘 주물럭도 4,000원으로 저렴한 건 매 한 가지. 이렇게 저렴하게 받으셔도 남긴 남아요? 남죠. 남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겠지.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방위담회죠. 무조건 방위담회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특별한 홍보 없이도 살맛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 남편과 아내의 철저한 분업으로 인건비를 절약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야채하고 들어갔다 먹어. 네. 셀프예요. 먹겠습니다. 저기요. 예. 어머님이 저희 왔다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죠? 아, 제가 7년째 단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랑 대화나 하면서 단골을 만드시는 거죠. 평소에 오면 친구, 동생,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잘 구워주시면 친근하게 손님을 대가족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챙기는 그 푸근한 정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유명해요? 유명하죠. 나는 이거 자주 오니까. 얼마나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친구가 데려와서 알게 됐어요. 입소문 듣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 고2 때부터 다녔어요. 고2 때부터 그 어머님하고 같이 옛날부터 많이 오던 데라가지고. 그럼 단골이세요? 한 4년 정도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 맛있다는 말은 발 없는 말만큼이나 빠르다던데. 역시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하하, 그 소문이 저 바다 건너까지 갔나 봅니다. 이야. 아메리카. Do you like? First, we're an American thing to do with American steak and kimchi. Yeah? Yeah? All right. 제대로 드시는데요? 저랑 똑같이 먹는데? 고기님만? 이야! 이야! 고기 좀 드실 줄 아시네? 예. 그래, 맛이 어때요? 아, 저 맛을 아시네. 한국인 다 되셨네요.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짱! 짱이라! 짱이라고. 불판 위 활용 점점.
달콤하고 고소한 김비를 뽐내는 양념갈비도 4,000원이란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데요.